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목항이 들어간 한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항에 다른 부수들이 추가되면 한자가 다른 한자가 됩니다. 짧은 시간에 한자 같이 외워보실까요? 강의사당 책이 있으신 분들은 586쪽, 587쪽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같이 보시고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영상 보셔도 편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목항이 들어간 한자 목항, 높을 항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거 배우시고 항 발음입니다. 다 배항, 마그랑, 널브랑, 건널항자 있고요. 짝항, 목구멍항, 강 발음도 있습니다. 강개알강, 구덩이갱, 매벽갱 이런 발음들이 있으니까 발음 약간 변하는 것도 주의해서 보십시오. 한번 볼게요. 목항자는요, 진짜 사람 목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예쁜 여인을 봤는데 이 목 그림을 아랫부분에다가 그린 거고요. 위에 부분에 이 부분은 사람 머리 모양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여기다가 이렇게 머리 부분하고 이렇게 썼다고 보는 거죠. 그림처럼. 자, 담 위에 있는 집 모양일 것이다. 또는 목담이 모양일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얘 자체로는 많이 중요하지 않고 발음 역할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니까 눈여겨보십시오. 항징증이다. 항용유에다 라고 해서 이거 뭐 용용 제가 그 고사상어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높이 올라간 지위 간 사람도 후회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었대. 항용유에 있었고요. 항징증이라고 해서 병 있죠. 계속 뭔가 많이 액이 많이 나오고 호르몬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한자니까 항 발음 좀 유념하게 보시고요. 이제 배주가 들어가면 배하고 관계된 한자니까 정확히 진짜 배이고 뒤에 있는 건 발음 역할만 하는 전형적인 형성자인데요. 배가 높은 곳, 넓은 곳 바다로 간다 해서 배가 간다는 표현으로 제일 많이 씁니다. 항해, 항공, 난항. 출항, 항로, 운항 하는데요. 이 배항자가 지금은 우리의 비행기 용어하고도 같이 씁니다. 이 시대에 이걸 만들었을 때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 배와 비행기를 같은 격으로 봐서 단어를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배도 되지만 항공기도 된다는 거를 조금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막을 항자는요. 앞에다가 손수 집어넣어서 손으로 뭔가를 막다라는 뜻인데 강압적으로 반항하다거나 저항한다거나 항의한다거나 조금 힘을 많이 가해서 싫다고 표현하는 한자에 많이 씁니다. 막을 항자. 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못하게 막 막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물씨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이 많이 퍼져있다는 뜻에서 항망하다, 수면이 광대한 모양을 이렇게 쓰는데 많이 쓰는 한자고 한자는 아니고 1급자 정도의 등급을 합니다. 자, 지금 항까지 보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시면 나무목을 집어넣어서 나무배를 타고 건너갈까 해서 건너간다는 뜻인데 일위항이라는 그 작은 나룻배를 뜻하는 한자가 있는데요. 아, 건너간다도 옛날에는 배가 나무배였고 나룻배였고 노도 나무로 적고 하니까 나무목을 좀 활용해서 한자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위자도 얘가 참고하듯이 제가 갈대위라고 했고 갈대로 만든 작은 배라는 뜻이 있어서 아마 작은 배가 건너간다는 표현을 일위항이라고 했는데 항 발음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짝항자 보시면 사람하고 관계된 한자니까 사람을 대서 높은 목표를 향해 가는 내 짝이다. 함께 목표를 이뤄가는 뭔가의 목표 옆에 나의 배필들. 그래서 항녀가 남편과 아내를 항녀라고 합니다. 배필이라고 많이 쓰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도 사범자의 항녀라는 표현은 서로 배우자를 상대하는 말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뭔가 높은 곳을 향해 인생이 얼마나 살기가 힘드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살기도 힘든데 싸우면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겠죠? 같은 곳을 보고 열심히 높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그래서 항녀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목구멍 항자는 입구 들어가니까 당연히 목구멍이죠. 아까 이 뒤에 있는 한자 자체가 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구만 집어넣어서 더 구체적으로 어느
딱 지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목에 있는 목구멍이고요. 목구멍 인자를 써서 바로 인항은 목구멍입니다. 뭐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에 목구멍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기도 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조금 고급 용어겠죠. 자, 이런 자들 다 지금 사범자, 1급자에 해당합니다. 제가 개정판 경인서당 책 만들고 있는데요. 그 책에는 다 급수 표시를 했습니다. 좀 기대하고 계세요. 자, 강개할 강자 보시면 앞에다가 마음 심습니다. 이제 항자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강자 발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집어넣고 뒤에다가 항과 강으로 변하는 거 더 주의하시고, 목이 메일 정도로 강개한 마음이다, 강건한 마음이다 라고 해서 강개하다는 뜻은 여기에 보면 마음이 북받쳐서 붕괴한다는 뜻입니다. 뭔가 내가 화가 엄청 많이 났다는 뜻이에요. 억울하게 뭔가를 빼앗겼다거나 누명을 씌웠다거나 이럴 때 강개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길 때 비분강개라는 고사성어를 많이 씁니다. 그때 쓰는 강개입니다. 그래서 화났다는 뜻입니다. 구덩이갱자는 분서갱유라는 단어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만한 한자입니다. 뒤에 있는 한자가 갱 발음이어서 여러분이 항 발음하면 다 오답 처리되버리는 한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념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잘 외워두십시오. 분서갱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목까지 깊이로 구덩이, 흙을 해서 팝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다, 갱도는 뭐 탄광 같은 데의 구덩이 길이고요. 분서갱유 같은 경우가 바로 진시황이 자기의 정치에 반항하는 유학자들을 분서,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보는 책과 또 반대하는, 선도하는 선비들을 다 구덩이에 파묻어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을 분서갱유라고 고사성어로 많이 하죠. 그래서 민간의 서적을 불사르고 수많은 유생을 구덩이에 묻었던 일. 그래서 그때 갱입니다. 갱. 배벼갱자도 갱인데요. 앞에다가 벼화를 집어넣어서 갱 발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목황자가 발음 바뀌는 게 좀 특이합니다. 한자에서 기역 발음이 희응 발음으로 변하는 거는 음가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변합니다. 항 발음이 지금 갱 되는 것도 그런 류에 속해서 형성자로 보기도 합니다. 찰기가 없어 목으로 쉽게 삼키기가 힘든 매벼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여기에 매벼 갱자는 지금 배우시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매벼 갱자입니다. 그 다음 갱도라고 하는데, 그럼 찰기가 있는 건 뭐냐 좀 찾아봤더니 찰벼나자가 있어요. 나도를 또 찰벼라고 하고 갱도는 매벼라고 합니다. 매벼와 찰도는 우리 찹쌀하고 그냥 맵쌀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목항자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